자,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음식은 이 병어회입니다. 손질을 해가지고 살짝 얼렸다가 지금 해동을 끝난 상태인데 이 병어회 이걸 샌드위치처럼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, 여러분들. 샌드위치처럼 이 된장에다가 다진 마늘하고 참기름을 섞어가지고 만든 이 장, 이거를 잼 대신 해가지고 바를 거고 이 로메인 상추하고 양파, 청양고추 이걸 좀 곁들여가지고 한번 맛있게 샌드위치처럼 먹어보려고 합니다, 여러분들. 자. 맨들맨들하게 좀 잘 말랐는데 여기다가 된장은 좀 염도가 덜한 걸 해가지고 야 저거 짜지 않을까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짠 된장은 아닙니다. 된장을 바르고요. 그다음 로메인 상추를 슥 올려주고 양파 그 다음 청양고추 확 올린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쪽 병어에도 살짝 장을 좀 발라줄게요. 네. 그래서 자 완성이 됐습니다. 짜잖아요. 속에 내용물이 튀어나오고 장난 아니네요. 좋아서 껍질 때문에 씹을 때 채소가 좀 도망가네요. 이걸 예상하고 지금 장갑을 끼긴 했는데 혹시 이거 보시고 왜 먹기 힘들어 보이는데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근데 왜 먹기 힘들어요. 껍질이 잘 안 뜯어져가지고 그냥 요거 하나 자체로 해가지고 먹으면 괜찮겠는데 빵 대신에 놓은 이 병어가 미끌미끌하면서 이게 다 옆으로 빠져나와버려요. 또 맛있게 샌드위치 뜯는 것처럼 해가지고 보여주고 싶었는데
그래서 한번 끝까지 먹어보겠습니다. 아니, 껍질을 벗기면 내장 있는 쪽이 진짜 살이 같이 뜯어져 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껍질 재봤더니 아예 먹기가 좀 사나워지네. 쏴서사. 뭐야 이게. 죄송합니다 여러분들, 조금 좀 깔끔하게 먹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은 욕심 겸 무리수를 좀 준 것 같네요 여러분들. 죄송합니다. 그래도 이거 만든 거는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한번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아 여러분들, 정말 맛있지도 않고 질기고, 병어는 역시 껍질째 드실 거면 아예 그냥 잘게 썰어 가지고 드시던가, 통으로 드실 거면 껍질을 조금 벗겨내고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한번 이거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껍질을 벗겨냈는데 이게 살짝 사르는 게 녹아가지고 좀 흐물흐물거려요. 네. 통으로 드시거나 그럴 때는 껍질을 벗겨내고 드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훨씬 부드럽게 잘 씹힙니다. 껍질 때 드실 거면 좀 얇게 잘라가지고 드시고. 쏴쏴쏴. 껍질을 벗기고 할 거야. 쏴쏴쏴. 자 여러분들, 어떻게 오늘 병어를 좀 먹어봤습니다. 근데 병어는요 여러분들, 살짝 살얼린 상태에서 껍질째 좀 얇게 썰어가지고 그렇게 드시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. 괜히 저처럼 한번 괜히 맛있게 먹어본다고 이렇게 해서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닥 맛있진 않습니다 이렇게 먹는 게. 역시 병어는 된장 양념에다가 잘게 썰어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거, 그 방법을 좀 많이 추천합니다 여러분들. 자, 잘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,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